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영어 성경 직독 직해 5장 21절입니다. And when Jesus had crossed again, 예수께서 다시 건넜을 때, in the boat, 자, 배로, to the other side, 맞은편에, a great crowd gathered about him. 큰 무리가 gathered 하면 모이다이죠. 모였습니다. About him. 자, 예수님 근처에. And he was beside the sea. 그는 바다 근처에 있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Then came on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그때, 자, 왔습니다. One of, 회당장 중에 하나, 한 명이 왔어요. Jairus by name. 이름은 야이로고요. And seeing him. 자, 그를 보면서, he fell at his feet.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And implored him earnestly. 자, implored 하면 간청하다.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간절히 saying 말하면서 my little daughter, my 내 어린 딸이 is at the point of death. 자, 죽음의 시점에 죽을 지경입니다. Come and lay your hand on her. 오셔서 손을 그녀 위에 내 딸 위에 얹어 달라, 안수해 달라는 거죠. So that she may be made well and live. 자, so that may 하기 위해서 그녀가 get well 같은 뜻입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기 위해서 손을 얹어 주소서. 자, 24절입니다. And he went with him. 그리고 그는 그와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야이로와 같이 가는 중이에요. And great crowd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thronged. 자, 이게 이제 보시면 NIV에서는 press라 나오는데 떼지어 몰려드는 거, 밀쳐서 about him,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And there was a woman. 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후가 이렇게 꾸며요. 자, 그 여자가 어떤 상태냐면 had a discharge of blood. 자, have 플러스 병 이름이면 무슨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헤드헤드가 과거 완료인데요. 병에 걸렸었어요. 어떤 병이냐면 혈루병입니다. 몇년 동안? For Tarius.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혈루병은 그 레위기 그 15장에 보면은 이 우리 월경하는 여자들 같이 부정함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여자가 이 무리 중에 지금 있는 겁니다. 여자는 이제 알겠죠.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지를. 자,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상황을 대단해 봅시다. And who had suffered much under many physicians. 예. 그리고, 자, 아까도 여기 이제 had 했는데요. 과거 완료로.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의사에게서 under the many physicians.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have spent. 자, 소비해서 많이 썼어요. 그가 가진 것,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썼습니다. 다 소비했어요. And was better, but rather grew worse. 오히려 나아지기, better 되기보다는 오히려 worse 됐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에게서 괴로움을 많이 받고, 그리고 가진 것다 쓰고, 병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로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자, 27절 보시면, She had heard, 자, 들었죠. Report,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뒤에 따라왔어요. 군중 속에서. 그리고, touched his garment, 자,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어요. 이게 접촉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접촉한 거예요. For, 왜냐하면 she said,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 속으로 말하는 거죠. If I touch even his garments, 내가 만약에 그의 손, 손, 그의 옷을 터치한다면, I will be made well, get well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And immediately, the flow of fluid, 이게 지금 혈루병인데요. 즉시 그 혈루병이 dry up, 말랐다. And she felt in her body. 그녀는 그의 몸을 느꼈습니다. She was healed. 자, 이게 was healed죠. 그러니까 그녀 질병이 고쳐진 것. 그러니까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 질병이 고쳐진 것을 그녀 몸에서 깨달았어요.
예, 30절 보시면 and Jesus perceiving in himself. 예수께서 그 자신이 perceive 인식하다. 알다. 그렇죠? 아시고 어떤 걸 아시냐면은 바로 power had gone. 그 힘이 나간 것.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immediate 즉시 turn about. 돌아셨습니다. In the crowd, 군중 속에서 이렇게 딱 돌아보신 거예요. Said, who touched my garments?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1절 보시면, and his disciples. 자, 그의 제자들이 said to him. 자,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You see the crowd pressing around you. 당신은 본다. 그 군중들이 이 당신 주변을 예수님 근처에 밀어붙이는 걸 지금 보지 않습니까? Y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십니까? Who touched me? 누가 나를 만졌냐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계속 말하는 거죠. And he looked around. 그는 자 둘러봤어요. 보기에서 누가 그렇게 했는가? 누가 만졌는가? But the woman. 그러나 그 여자는 knowing what had happened to her. 그녀에게 일어난. 자 이게 이제 과거 완료가 바로 이전 시간에 그녀에게 치유받은 그런 일어난 것을 알고 came in fear, 두려워서 두려움에 떨면서 왔어요. 그리고 자 trembling, 두렵고 떨면서 와서 fell down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And told him, 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the whole truth, 전체 사실을 다 말한 거, 자기의 자초지정을 그러니까 지금 저촉하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런 부분들을 다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34절 보시면 and he said to her.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Daughter, your faith, 내 믿음이 has made you well. 너를 낫게 했다. Go in peace. 자, 평안히 가라. Be healed. 자, 이것도 이제 수동의입니다. 고침을 받았다 이거죠. 너의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자,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자, 35절 보시면 while he was still speaking, 여전히 계속 말하고 있는 동안에 they came from the ruler's house. 자, 이게 이제 룰러스가 바로 해당장의 집으로부터 왔어요. 어떤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 그 사람들 뭐라고 말하냐면 your daughter is dead. 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Why trouble the teacher any further?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 36절 보시면 but overhearing what they said. 자,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듣고 예수님께 들으시고 Jesus said to the rulers of the synagogue. 그 해당장에 말했습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Only believe. 단지 믿어라. And he allowed no one to follow him except Peter and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그리고 그는 허락했습니다. 이제 한 명도 들어오지 않기를 허락한 거죠. 따라오지 않기를. 누구 외에는 베드로하고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예, 38절 보시면 They came to the house of the rulers of the synagogue. 그들이 그 해당장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And Jesus saw the commotion. 자, commotion 하면 그 소란, 동요. 이제 상가집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그렇겠죠. 그런 소란을 봤는데 특별히 이제 사람들이 people weeping and wailing loudly. 크게 울면서 이렇게 소란을 들으는 거예요. 예, weep도 울다고 wail도 이제 뭐 흐느끼 울다, 통곡하다 이런 뜻인데요. 크게 이제 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왜 이렇게 동요와 소란이 많냐면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최소 피리 부는 자 두 명하고 외국하는 여자 한 명 정도를 최소로 고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적인 고용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겠죠. And when the head entered, 그가 들어갔을 때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Why you making commotion and weeping? 왜 너희들이 소요를 만들고 왜 울고 있느냐? 왜 시끄러우냐? 이거죠. The child is not dead but sleeping. 자, 그 아이는 자, not A, but B 용법이죠. A가 아니라 B다. 그러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40절 보시면 and they laughed at him. 자, 그들이 laughed 비웃다. 예수님을 비웃다. 이 그들은 바로 이 전문 고용 그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상 그 장례식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는데 지금 저렇게 말하니까 비웃은 겁니다. But he put them all outside. 그들을 모두 put outside 내보냈어요. 그리고 툭 데려갔습니다. The child, father and mother and those who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with were with him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when in where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와 그 제자들 아까 세 명 있었죠? 그 베드로, 야고,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Taking her by hand. 자, 그녀의 손을 잡고 he said to her.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달리다 쿰이. 자, 우리가 달리다 쿰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많이 NIV는 달리다 쿰으로 되어 있고 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달리다 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달리다 쿰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달리다 쿰이나 달리다 쿰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여기 means a little girl, I say to you, arise. 아,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뜻인데요. 아,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사본에 우리 그 두 가지가 다 발견됐다 그래요. 그래서 달리다 쿰 또는 달리다 쿰이. 그래서 요 아이가 무금처리 돼가지고 쿰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도 있고 해서 두 가지가 지금 영어 성경에서 달리다 쿰과 달리다 쿰이 이렇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42절 보시면 and immediately the girl got up. 자, 즉시 그 소녀가 일어나고 and began to walking. 자,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For she was 12 years. 그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and they were immediately 그들은 즉시 overcome with amazement 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they는 아까 그 고용꾼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죠. 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아까 그 부모와 그 제자들 그들에게만 요 지금 깨어나는 요 장면들을 보게 그렇게 하셨네요. And he strictly charged them that no one should know this. 그리고 그는 엄격히 엄하게 명했습니다. 그들에게 no one should know this.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리고 told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o give her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그녀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는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이것이 이제 나인성 가부하고 나사로 그리고 요빠의 다비다 더로와의 정의 유두고 살린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에 부활하는 그런 좋은 예시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